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제 싹소롬의 계절이 또 됐네요. 지금쯤 되면 이제 꽃들이 이렇게 새로 나오기 시작할 때죠. 싹소롬의 특징이 이렇게 메인꽃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나오듯이 둘을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얼마 전에 삽목을 해서 성공한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 열면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영상을 찍을 때 했던 아이들이 이 둘이고요. 그 정리를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온 아이들을 삽목을 해서 만든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또이 옆에서 가지들이 자라나오고 그거를 정리하면서 만든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100% 다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싹소롬 삽목을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굳이 비법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싹소롬이 사실은 잘 되는 아이예요. 근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싹소롬 자체를 갖다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을 보면 흙들이 말라 있죠. 일부러라도 조금 말리거든요. 도톰한 게 약간 다육육과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물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물을 많이 주면 썩죠. 그래서 저는 물을 적게 주는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키우는데 오늘 삽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이 아이가 지금 가지들이 많죠. 저는 이 옆에 있는 애들처럼 좀 깔끔하게 키우고 싶거든요. 밑에는 통기가 잘될수 있게끔 이렇게 밑에 가지들이 없게끔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가 많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삽수를 채취를 해서 요렇게 심어볼까 해요. 지금 이렇게 심었을 때 장점은 적은 흙에 들어가서 아이들 살 확률도 높고 지금 이 아이들은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선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더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삽수 먼저 채취를 할게요. 자르는 도구는 칼을 쓰셔도 괜찮고요. 가위를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둘다 알코올을 뿌리고 있죠. 이렇게 소독해 주시는 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가위를 써볼게요. 칼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밑에 정리를 해준다 생각하시고 채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싹소롬이 그리고 자라는 게 그닥 그렇게 깔끔하게 자라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예쁘게 자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삽목만 성공을 하시면 친구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가지까지 이렇게 살려서 그냥 요게를 살짝 묶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옆으로 너무 퍼져버리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저는 락을 걸어 놓습니다. 아직은 유연한 가지라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위로 클수 있거든요. 얘들 다 심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만큼 정도는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져서 한번 자랑을 하고 싶어요. 삽수 준비를 해볼게요. 그냥 이대로 꽂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금 이런 경우는 요 밑에만 살짝 떼서 그런데 조금 이 아이가 힘들지 않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떼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 못생긴 아이만 이렇게 뗄게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또 얘도 요 상태로 그냥 꽂으시면 돼요. 길죠? 여기까지 잘라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여기까지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아서 마디를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요 마디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면 벌써 여기가 딱딱해진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연약한 가지들 하지 마세요. 마음만 다칠 수 있어요. 그냥 버리세요. 자, 준비된 삽수들을 한번 놔봤어요. 사이즈들이 거의 비슷하죠? 한 5cm에서 6cm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잎사귀는 이제 적게는 이렇게 작게도 만들고 또 많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했고요. 요거는 새로 이제 잎만 꽂아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심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건 이렇게 만들 거예요. 흙은 이렇게 생생이라고 해서 거름기가 전혀 없는 흙입니다. 모든 삽목들은 거름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흙을 채워줄게요.
이 상태에서 살짝살짝 조금씩 눌러줄게요. 흙이 너무 푸석거려도 아이가 자리를 잡을 때 옆으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런 붓 같은 것도 좋아요. 뭐든지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1cm에서 2cm 사이 정도 그 상태로 아이들을 심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잎은 어떻게 꽂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잎은 별거 잎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유난히 딱딱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16개를 또 만들었어요. 이제 16개 이 아이들이 또 이제 어떻게 커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의 싹소롬 그 성공 비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날 물을 잘 안 줘요. 두 번째는 이렇게 흙을 적게 해서 물을 적게 줍니다. 자, 비법은 그거죠. 물을 적게 준다. 그런데 말리시는 건 아니에요. 얘들이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완전히 선인장처럼 말려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물을 주셔야 돼요. 근데 물을 주실 때도 보면은 제가 기존에 있는 거 물을 주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상태에서 물을 흘러나가듯이, 그리고 흙이 적죠. 이제 삽목으로 할 때는 흙을 조금 적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물을 먼저 한번 주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주시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잎만 꽂아서도 성공을 했어요. 잎이 딱딱하고 아주 튼실하길래 그냥 꽂았더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됐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까본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번 얘를 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뿌리가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야, 이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까지도 자라는 아이가 싹소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싹소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뿌리들이 한참 나올 때예요. 어쩐지 이렇게 당겼을 때 힘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게 지금 뿌리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흙을, 거름기가 없는 흙을 사용을 합니다. 아기 때 몸에 좋다고 막 삭힌 거 막 이런 거 먹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얘들 아기예요. 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름기 없는 배양토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이죠. 바람이 잘 드는 선선한 곳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안에다 옮겨놓을게요. 이 상태로 가져갈 거고요. 네 번째, 바람이 잘 드는 선선한 곳에서 둔다. 그늘지고 바람이 잘 드는 선선한 곳, 제가 항상 여기에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정말 좋아요. 어느 정도 햇볕도 이렇게 그늘이 돼서 들어오고요. 바람도 잘 들어오고. 오늘 싹소롬 자신 없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들 성공한 것처럼 또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눠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못 나눠드리고 있네요. 일단 제가 설명란에 제 이메일 주소 올려놓을게요. 갖고 싶으신 분들 거기에 주소와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금 성공한 아이들 하나씩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택배비는 착불인 거 아시죠? 네,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어디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단풍 구경도 조만간에 떠나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찾아올게요.